주간조선 2024년도 4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할 때 보내는 경고 7가지라는 김경민 기자가 쓴 글이네요. 철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이다. 이 광물은 정맥을 통해 이동하며 산소를 운반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든 다 알고 있는 거죠. 철의 슈퍼 히어로적 지위는 에너지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혈구의 핵심 요소인 헤모글로빈을 생산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 복잡한 단백질이 산소 운반 수단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기능하는 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는 그냥 철분이 부족하면은 빈혈만 있는 걸로 그냥 착각하고, 빈혈이 있으면, 철분이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소간이나 그냥 이런 육식으로만 채우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철분이 부족했을 때뭐 수면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철분이 그냥 빈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기능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도 있도록 보장한다. 철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충분한 건강한 적혈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하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질병은 피로, 쇠약, 집중력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철이 우리 건강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철분 결핍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낮은 철분 수치와 관련된 빈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빈혈 검사를 CBS 빈혈이 있는지 알수 있는 CBS뿐만 아니라 체내 저장인 철분의 양을 측정하는 혈청 페리틴 검사와 같은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증상을 확인해 철분 부족이 미리 예방하기로 하자라는 기사예요. 첫 번째, 철분이 부족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피로는 철분 결핍에 분명한 징후가 되고,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충분한 산소를 조직과 장기로 운반하기 어려워서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철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른하고 피곤했을 때는 철분 부족도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숟가락 손톱이 된다. 손톱이 그냥 푹 들어가서 움푹하게 파인다는 거죠. 철결핍의 명백한 징후로서 하나는 의학적으로 콜로니시아라고 불리우는 숟가락적 손톱이나 손톱이 가늘고 오목해져 숟가락 모양으로 닮았다라는 그런 콜로니시아라 불리는 그런 형태의 손가락이 손톱이 된다는 거예요. 손톱이 움푹이 파인 사람이 있잖아, 휘어지면서. 그런 경우에 철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되게 손톱은 동글게 되는데 그게 휘어서 숟가락처럼 파이는 거, 그것은 철분 부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추위를 자주 탄다. 똑같이 따뜻한 데 있으면서도 막 추워하고 그런 사람이, 유난히 추워하는 사람이 있죠. 철결핍의 한 가지 분명한 징후는 추운 온도에 대한 민감성 증가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도 철이 부족한 사람은 손과 발이 이상하게 차가워지거나 추위를 느낄 수 있다. 내부 온도 그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철분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업 성적이 안 오른다. 학업 성적이 뭐 청소년들한테는 철분이 부족하면은 학업 성적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있겠죠. 노인들도 그래요. 노인들도 이렇게 집중력이 저하되고. 철분 부족은 주의적 집중력을 향상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어린 뭐 학생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들한테도 철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잠이 잘안 온다. 경험해 봤는데 철분제 먹는 것보다 여기에 식사를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철분이 많이 들어오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런 건 극복할 수 있고. 뭐 칼슘이나 철분들을 노인들은 많이 먹는데 그것이 약으로 먹었을 때는
인체에 축적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런데 음식으로 먹었을 때는 그날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축적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잠이 잘 안 오고, 체내에 적절한 철분 수치는 수면 주기 조절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세트로민과 도파민의 생성을 돕는다는 거예요. 철분 결핍은 수면질 저하와 수면 장애, 호흡 및 수면과 관련된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네요. 또 불안감을 느낀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거, 이건 철분 부족이라는 거예요. 철분 부족은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과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든지 이건 철분 부족으로 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얼음을 막 이렇게 한겨울에도 얼음을 우두둑 깨먹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철분 부족 현상으로 일곱 번째, 얼음이 먹고 싶다. 이 피카는 철분이 부족하면 얼음, 흙, 점토, 녹말 같은 영양가 없는 물질을 갈망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이거 흙장을 하고 놀다가 어떤 아이가 입에다 막 흙을 주워 먹는 걸 많이 구경했잖아요. 그건 철분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이죠, 이게. 나의 이 영양에 대한 코멘트를 하자면은, 철분이 부족할 때 약으로 철분제를 먹었을 때는 체내에 축적되거나 과잉 섭취 시 부작용도 있고 그래요. 칼슘이나 철분들이. 그래서 철분이나 칼슘이 풍부한 채소를 계절에 맞춰서 해먹는 것이 경험상 굉장히 좋았어요. 서울서 이렇게 완도로 기촌할 때는, 10년 전에 기촌할 때는 뭐 지팡이도 짚고 여러 가지 뭐 철분도 부족하고 칼슘도 부족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그건지 몰랐죠. 근데 완도 와서 뭐 다시마나 김이라든지 해조류에가 철분도 칼슘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김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것들에 철분 칼슘이 나는 단백질까지 그렇게 많이 든 걸 이번에 해조류 박물관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냥 뭐 미네랄 풍부하고 좀 그런 줄 알았지 단백질이나 비타민C까지 그렇게 해조류 속에 많이 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런 해조류라든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부추가 철분이나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또 이 깻잎에가 기가 막혀요. 깻잎에는 칼슘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잠이 잘 와요. 하루에 한 네다섯 장만 깻잎을 그 햇빛 좋은 화단이나 아니면 아파트면 베란다 긴 화분 하나에다 심어놓고 뜯어서 매일 먹어도, 녹색 주스에 할 때 갈아 먹어도 좋고 쌈싸 먹어도 좋고 한 서너 장씩만 먹어도 이 철분은 깨끗하게 해결돼요. 머위는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데, 귀리가 10대 푸드고, 머위도 굉장히 좋은,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이 좋고, 머위에는, 잠도 잘 오고, 또 이게, 칼슘도 있고, 철분도 많이 들어서, 머위 먹기를 권장해요. 좀, 시중에서 살면 비싸겠지만, 철분이나 머위, 부추 같은 거. 이것은 정말, 일부러 염소 잡아서 먹지 않아도 조혈작용 충분히 합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풍부한 이런 채소들이, 그래서 한 방에 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집에서 실내에 화분을 두고 깻잎이나 부추를 심어놓고 매일 잘라 먹어도 철분 섭취에 좋을 거라는 그런, 오늘 이 주간조선 2024년도 4월 13일자 기사,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할 때 보내는 경고 7가지라는 김경민 기자가 쓴 글이에요. 이것에 대한 나의 오늘 코멘트였습니다.